사람들이 말하기를 형벌은 가볍게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이다. 무릇 상벌을 반드시 확립하는 까닭은 착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을 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을 후하게 주면 바라던 일을 쉽게 이룰 수가 있고 벌을 무겁게 내리면 싫어하는 일이 갑자기 그치게 된다. 무릇 이로움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해로움을 싫어하니 해로움은 이로움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바라는 것에 반한다면 어찌 밉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지러움을 미워하고 어지러움은 다스림의 반대이다. 이런 까닭에 다스림을 억지로 바라던 사람은 그 상이 반드시 후하고 어지러움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은 그 형벌이 반드시 무겁다. 안녕하세요. 지금 형벌을 가볍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지러움을 미워함이 심하지 않고 다스림을 바라는 사람 마음 또한 강하지 않다. 이것은 술에 대한 마음가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덕행마저도 없는 것이다. 임금이 현명한가 무능한가 슬기로운가 어리석은가를 결정적으로 헤아리는 방법은 상벌의 경중에 있는 것이다.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죄인을 벌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명숙한 임금의 법률을 따릅니다.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 죄를 다스리는 것으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도둑을 벌하는 것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자를 다스리는 것으로 죄지은 자를 다스려 그 형벌이 죄에 대해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한 사람의 악인에게 무거운 죄를 줘서 나라 안에 모든 악을 그치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된다. 오늘은 한비자 본인인 것 같아. 오늘은 짭한비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도 참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쟁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형벌을 지었어. 아주 질 나�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78만 년형 이런 게 내려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근데 막 꼴랑 3년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이것도 그러니까 중형주의 중벌주의로 하자는 거는 한비자 얘기하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형주의 중벌주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가자. 벌은 그렇게 무거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은 이제 그것도 합리적인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일단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범죄자를 교화될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교화되지 않을 대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교화될 대상으로 보면은 무조건 가둬놓는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로 지은 죄가 무거우면 그 사람한테 많은 형벌을 준다고 치자. 그러면은 사실 근데 법이라는 게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단 제일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지. 그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그 사람한테 일종의 사적인 제재를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혹은 반대로 한비자의 의견대로 사적인 제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 사람한테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게 된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시각 차이들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법철학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 전공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각 차이가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엄벌주의를 한비자가 따라가고 있다.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한비자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노? 무릇 상을 아니다. 중한 벌을 받는 사람은 도둑이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인데 나라가 잘 다스려지길 바라는 사람이 어찌 중형을 주저하겠느냐. 무릇 상을 두텁게 함은 그 공정만을 상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온 나라 사람에게 이를 권하는 것이 된다. 상을 받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그 이로움이 기쁘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공적을 세워 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한 사람의 공적에 보답한 것이 온 나라 사람들을 장려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의 다스림을 바란다면 어찌 후한상을 주는데 주저하겠느냐. 상벌에 대한 얘기죠. 법술세 중에 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법. 지금 정치의 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모두 말하기를 형벌을 무겁게 하면 민중을 상하게 한다. 형벌을 가볍게 해도 못된 짓을 막을 수 있는데 어째서 반드시 형벌을 무겁게 하느냐 라고 한다. 이것은 정치를 잘 모르는 까닭이다. 무거운 형벌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가벼운 형벌로도 못된 짓을 하지 않다고는 볼 수가 없다. 가벼운 형벌에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무거운 형벌이면 반드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왕이 무거운 형벌의 법을 설정하면 간사한 일은 그치게 되고 간사한 짓이 없어지는데 어째서 선량한 민중을 괴롭히겠느냐. 이른바 무거운 형벌이나 못된 짓에는 이로움이 적고 위에서 내려지는 벌은 큰 것이다. 민중들은 작은 이로움 때문에 큰 해로움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간사한 일은 반드시 그치게 된다. 이른바 가벼운 형벌이란 못된 사람이 얻는 이로움은 크지만 위에서 내리는 형벌은 작은 것이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로움의 마음이 끌려 죄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므로 나쁜 짓은 그치질 않는다. 그러므로 옛 선현들의 속담이 말하기를 사람은 산에 채여 넘어지는 일은 없지만 개미뚝에 채여 넘어지는 일은 있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산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늘 조심하지만 개미뚝은 작아 사람이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 형벌을 가볍게 하면 민중들은 반드시 깔보고 쉽게 여길 것이다. 죄를 범하고도 이를 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라 안을 온통 죄짓게 만들어 놓은 채 내버려 두는 것이 되고 그래놓고 죄를 지었다고 벌을 준다면 이는 민중에게 함정을 파놓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다스리는 것은 민중에게 있어 개미뚝과 같은 것이다. 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민중을 다스리는 도를 참는 것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면 민중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이것은 곧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비는 그래서 엄벌주의가 오히려 이제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관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법철학 책이나 그런 걸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건 한비자에게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